안녕하세요. 처미아트입니다. 오늘은 군청색 두꺼운 면에 계획이 없었던 꽃잎 겹치기를 그리게 되었던 이유는 그림이 잘 그려질 거라 생각하고 구입했던 천이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물감은 잘 퍼지지가 않는데 물감을 많이 흡수해버려 천아트에는 까다로운 천 같았습니다. 그렇다면 천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그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복습도 할겸 꽃잎 겹치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. 그림을 그릴 붓은 동양화붓과 사오입니다. 먼저 붓에 물을 적시고 흰색을 붓 전체에 굴리면서 바른 후 분홍색을 10개 펴 바르고 붓끝에는 진보라를 찍었습니다. 붓끝을 중심으로 붓 뒤쪽을 가볍게 눌리듯 채색합니다. 중요한 건 꽃잎 한장한 장을 꼼꼼하게 잘 말려줘야 물감이 혼합되지 않고 겹치기의 윤곽을 살리게 됩니다. 흰색 물감을 다시 묻힐 때는 다른 색이 혼합되지 않도록 붓을 굴려주고 붓끝에는 흰색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꽃잎 한장한 장씩 잘 말리며 겹쳐줍니다. 옆모습도 방법은 같습니다. 붓을 받고 진한 농도의 흰색으로 선과 윤곽을 그려 넣었으므로 겹치기 그림의 특징을 살려줍니다.
진보라와 분홍색으로 꽃가루를 표현해주고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